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늘에 구름이 뭉게 뭉게. 진짜 구름이 너무 탐스럽다, 그죠? 밤에 막 새벽에 쏟아지고 낮에 가끔씩 이렇게 햇빛 쨍 해주는 것만 해도 고마워요, 그죠? 계속 주구장창 비만 오면 장마는 조금 너무 습하고 지루한데 그나마 한 번씩 해가 이렇게 비춰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다육이들 내일이 비 맞아가지고 그냥 얼굴이 막 넙대대해지고, 러블리 로즈도 이거 보세요. 얼굴이 빵빵해졌습니다. 완전히 얘는 좀 작은 주먹만해졌을 정도로 얼굴이 커졌어요. 아이고, 그래도 예쁘다. 너도 예쁘다. 스텔라, 그죠? 얼굴이 쫄아들었던 얼굴들이 빵빵하게 펴지고 있어요. 이거 원래 백봉국은 제대로 꽃을 못 봤어요. 나 없는 사이에 이렇게 꽃이 피고 져버리고 그랬는데 얘 꽃이 굉장히 예뻐요. 지금 하나 펴줘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데 예쁩니다. 그리고 빼들빼들한 핑크 샴페인 우리 구독자님 보세요. 얼마나 이쁘게 잘 지내고 있는지. 그래서 창틀 위에 두고 비를 흠뻑 맞췄더니 빵빵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UI 이거 보세요. 엄마는 당임금인데요. 우리 당임금 이뻐하시는 구독자님 계시는데. 엄마는 얼굴이 미워지고 우리 자구들 바글바글 자구 키우느라고 지금 바쁩니다. 얘들 밖에서 그냥 비 흠뻑 맞고 이렇게 애기들을 키우고 있어요. 유아이는 당인인데 당인이도 자구 많이 키우고 있죠. 기특해요. 저는 당인이 예쁘답니다. 그리고 우리 제라들이 뼈라늄이 되어가는 시즌인데요. 그래도 이 멀티볼륨 카프리 좀 보세요. 아이고, 꽃대가리를 몇 개나 올려가지고 이렇게 창가에서 하늘하늘하늘 이렇게 비교적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제라들이 너무 힘들고 또 별로 안 이뻐져서 제라에 대한 관심이 떨어질 쯤 됐는데 그래도 또 이뻐질 날을 기다려 봐야 되겠죠. 요거 보세요. 요 보랏빛이 굉장히 신비로운 기누라? 맞죠? 기누라. 다로 농부님이 저에게 보내줬던 아이인데요. 제가 삽목에서 또두 개가 되었습니다. 햇빛 보면 더 쨍한 색감으로 예쁜 아이인데 그냥 베란다 안쪽에서 겨우 보랏빛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년기야 앤닉스 좀 보세요. 색감이 은은하면서 이 더운 날씨에 이렇게 겹치마를 입고 기특하게 꽃대를 계속 올려주고 있습니다. 당근마켓에서 저렴하게 구입해서 지금 이렇게 잘 커서 예쁜 꽃을 피워주니까 기분이 참 좋네요. 이 아이는 베란다 환경이 좀잘 맞는 것 같아요. 무난하게 잘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삽목둑이 싹소름 보세요. 얼마나 풍성하게 잘 지내주고 있는지. 너무 키가 좀 커져서 조금 문제는 문제죠. 우리 유치님이신 신보혜성님이 보내주셨던 요 코레리아. 요 색깔이 좀 진해요. 좀 역광이라 조금 잘안 보이는 경향이 있는데. 요 무럭무럭 커서 이렇게 꽃을 활짝 펴줘가지고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볼 때마다 생각한답니다. 그리고 우리 스카프들, 입꼬지들 잘 지내주고 있습니다. 그죠? 이거 보세요. 얼마나 기특한가? 잎에서 이렇게 난다는 것이 신비롭고 기특하고 그죠? 이렇게 또 꽃대를 얼마나 올려주는지 그죠? 예뻐요. 이거 보세요. 얘도 입꼬지거든요. 이렇게 더운데 꽃을 피워줘서 예쁩니다. 제가 신기한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 뭘까요? 요 아이는 요 보세요. 요 잎이 연잎 베고니아 잎이에요. 연잎 베고니아. 제가 너무 예쁘다고 얘기했던 잎이 너무 싱싱해서 제가 꽂아놨었거든요. 그냥 뿌리가 이렇게 생기고. 뿌리가 이렇게 생기면서 여기서 자구가 나오는 거예요. 뿌리 쪽에서. 신기하죠? 많이 나왔죠? 너무 기특해요. 이런 거 보면. 엄마는 이렇게 높은 선반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제가 의자를 놓고 올라와야지
볼수있는 연잎 베고니아예요. 연잎 베고니아가 흔하지 않는데 이쁜 것 같아요. 꽃도 참 예쁘더라고요. 이 베고니아 종류들이 얘도 지금 애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보세요. 잎 지다란 줄기를 그냥 이런 종이 여기에 일회용 컵에다가 커피컵 테이크아웃 컵이죠. 이렇게 물에 담궈놨더니 얘는 별 베고니아예요. 별 베고니아. 근데 이게 또 올라오고 있잖아요. 여기 너무 신기합니다. 이렇게 잎이 싱싱한 아이들은 한번 담궈놔 보세요. 그러면 자기들이 또 자고를 낸답니다. 물 담아 놓을 때 너무 막 그 물에 푹 담궈 놓지 마시고 밑에 한 1cm, 2cm 이 정도로만 이렇게 담궈 놓으면 뿌리발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제 경우입니다. 이 아이는 프리티 터틀입니다. 프리티 터틀. 꽃은 내 친기 언니께서 저에게 작년에 갔을 때 주신 아이인데 제가 아랫잎장을 이렇게 잘랐어요. 잘랐더니 이렇게 자구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목도리 자구를 내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잘랐죠. 여기 또 나오죠. 여기 또 나오죠. 자구를 다 이렇게 올리고 있어요. 아랫잎장이 살짝 너무 부담스러울 때는 이렇게 잘라줘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신비로운 꽃 좀 보세요. 알소비아라고 하는 꽃이에요. 우리 부산의 도영공부 언니께서 작년이죠. 작년에 하나 보내주신 아이인데 아주 작은 아이인데 잘 와서 잘 자라고 꽃을 이렇게 예쁘게 피워줘서 얼마나 아침에 기분이 좋았는지 모른답니다. 이렇게 또 꽃대를 맺었어요. 이렇게 가지도 또 이렇게 늘어 런너가 이렇게 생기네요. 그래서 제가 따로 심어줬더니 또 분가까지 해서 지금 예쁘게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도영공방 언니는 보냈답니다. 제가 다음에 다시 갚아줘야 될까 싶기도 하네요. 너무 꽃이 신비롭고 예쁩니다. 가장자리 좀 보세요. 제라들이 힘들고 꽃이 펴도 그렇게 예쁘지가 않아요. 이거 핑크 판도라거든요. 힘이 좀 없어 보여요. 근데 요즘 제라들이 또 무름도 요 끝으로 무름 오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요. 이렇게 무름이 시작됐을 때 잎이 먼저 떨어지죠. 이럴 때는 이렇게 과감하게 밑으로 파란 여기 파란 부분이 나올 때까지 잘라야 돼요. 이 초록 부분이 나올 때까지 자른 다음에 여기다가 마데카솔, 가루 마데카솔이나 아니면 밝은 재 발라주시면 여기에서 멈추거든요. 그냥 냅두면은 온몸 전체로 번지기 때문에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일찍 발견해서 잘라서 여기를 밝은 재나 마데카솔, 가루 솔솔 뿌려주면 이 아이들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멈추는 그런 경험을 작년에 그렇게 했어서 여름을 잘 지났거든요. 장마철마다 참 힘든 과정을 겪고 있지만 또 예뻐질 날을 또 기다리면서 또 관리 잘 해봐야죠. 요런데 입장 속에서 꽃이 이렇게 하엽들 많이 잘 떼주고 또 요런데 입진 입장 붙었던 자리에 요런 것까지 떼줘야 될 것 같아요. 요런데 곰팡이가 막 붙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해마다 장마철 되면 이런 고무나무 종류의 입장이 넓으니까 여기 곰팡이가 막히거든요. 지금은 깨끗하죠. 근데 여기 곰팡이가 막히면 눈에 보이잖아요. 지금도 1차 1차로 제가 스프레이 한번 해줬는데 또 이런 현상이 있네요. 너무 약하게 친 것 같아요. 락스 한 방울 500ml 기준으로 락스 뚜껑에 하나만 타서 이렇게 뿌려주세요. 금방 없어집니다. 저는 약을 특별히 쓰지 않거든요. 베란다에서는. 그래서 뿌려주면 금방 깨끗해지고 또 우리 락스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꽃들에게도 소독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깨끗이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흙에도 습할 때에는 여기 곰팡이 같이 생기고 버섯 같은 거 막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도 락스 물이 아주 효과적으로 효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해보세요. 아유 그 와중에 바바라 하인즈가 색감이 바바라 하인즈 예쁘다 꽃 잘 피워준다 했는데 이 장마철에 이 와중에도 정말 예쁘게 꽃 피워주고 있습니다.
레드 판도라도 제가 한번 엎어가지고 창틀에서 떨어져가지고 완전히 몸이 망가졌었어요. 그래서 망가진 김에 삽목하고 다시 분에 심어놨는데 꽃을 이렇게 많이 올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초가을 접어들면 여기 딱 싹둑 잘라가지고 수영을 좀 잡으면서 또 삽목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얘들도 삽목이 기가 차게 잘 돼요. 얘들도 삽목해서 또 우리 당근마켓에 팔아야죠. 제가 레드 판도라는 제가 조금 제가 당근마켓에서도 거래되는 가격이 싸지가 않아요. 뭐 9,000원, 10,000원 이렇게 하거든요. 삽목이들이 한 10cm 포트분에 있다 하면. 그래서 이 당근마켓에서 데리고 온 아이인데 그 데리고 왔던 그 가격은 제가 본전을 뽑지 않았나 싶어요. 얘들이 좀 많이 늘어나는 아이들이잖아요. 보내기도 하고 해야지만 또 내보내야죠. 마냥 뭐몇달 한다 해서 다 끌어안고 살 수는 없으니까 그죠? 여름 잘 견뎌 봅시다. 아이고 앤틱 로즈 이거 좀 보세요. 아이고 얼마나 앙증맞은지. 얘들은 이렇게 두 개씩 이렇게 짝을 지어서 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벌레잡이 제비꽃 이 꽃이 여기 나온 거 보세요. 여기도 나오고 제법 많이 컸죠, 그죠? 여기 보세요. 끝에 이렇게 붙어있죠. 많이 컸죠. 아, 신기합니다. 여름 장마철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지혜롭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늘 고맙습니다.